오영훈 도정도 이제 지난 6개월의 이제 준비 기간을 마치고 이제 올해부터 주요 정책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엊그제 조직 개편에 따른 인사가 이제 단행이 됐습니다. 이번 조직 개편과 인사 혹시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뭐 저는 대통령도 새로 당선이 되고 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정부 조직법 개정안입니다. 그래서 지사가 새로 이제 탄생이 됐기 때문에 지사가 가지고 있는 도정 철학, 또 이제 도민과의 약속 이런 것들을 이제 구체화하고 집행하기 위해서는 조직 개편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의회도 뭐 일부 뭐 쓴소리도 하고 지적도 했습니다만 거의 그 집행부 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또 인사를 했습니다. 인사를 했는데 우선 이번에 이게 승진 인사 중에는 이제 여성 부의사관 발탁이 상당히 눈에 띄었어요. 다만 이제 일단 승진시켜놨으면 일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전부 다 교육부 예. 내보내가지고 요거는 좀 많이 아쉬운 지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제 5급 사무관 같은 경우는 이동폭을 좀 최소화해서 어떤 그 어떤 일의 연속성을 또 기할 수 있도록 했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오영훈 지사께 그런 주문을 했습니다. 과거 이제 원희룡 지사 때 사실 좀 인사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쉬움이 크다. 연공 서열에 의한 인사를 하다 보니까 누가 그 일을 하려고 그러겠냐. 과거에 대신해서 과거에 우근민 지사님이나 김태환 지사님 때는 발탁 인사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공무원 뭐줄 세우겠다 뭐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없잖아 폐단이 있었지만 이런 것들을 좀 조화롭게 해서 최소한 발탁 인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공직사회의 새로운 어떤 활력도 걸어놓고 동기부여도 좀 해야 된다. 설사 줄 세우게 한다는 일부 오해나 지적이 있을지라도 설사 남원 사람들만 쓴다는 지적이 있을지라도 일잘 나는 공무원들한테는 기회를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구체적인 그 인사 내용을 제가 다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뭐 어떻게 처리가 된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인사가 있었고 또 도의회 역시 이제 인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언론도 이제 너무 집행부 중심으로 이렇게 기사를 써서 예, 저도 맞습니다. 도의회 인사가 있었는데 인사권이 독립된 이후에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상징적으로 여성 사무처장이 처음 이제 배출됐습니다. 뭐 이건 사실은 저를 비롯해서 우리 45분의 의원님들이 상당한 어떤 결단이고 어쩌면은 제가 의장으로서 좀 자랑스러울 만한도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첫 여성 부의사관이 아니죠 이사관이 이사관, 탄생을 예. 한 것이죠. 그래서 제주도에도 변화된 시대에 맞게 또 뭡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여성에게 기회를 더 많이 줘야 된다는 새로운 메시지를 공직사회에 던져주는 또큰 의미도 있다고 여겨지고 또 그분은 도의회에서 또 다양한 경험이 있습니다. 총무 담당관도 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이제 의정 시스템에 대해서 잘 알고 또 의원님들에 대한 지원도 잘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